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또쉴것 같아서 오늘은 또 시장을 하루 종일 힘들게 만드는 장이었습니다. 아침에 강하게 올라갔다가요. 그죠? 5분봉을 보면 상당히 아침에 강하게 갭상승으로 나갔다가 결국 밀려서 바닥까지 왔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 끝나는 모습. 참 아쉽죠. 시장이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저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갔다가 결국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분 차트를 보면, 추세는 이미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가고 있는데, 좀 아쉽죠. 오늘 이 정도에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투자 집계를 보면 위인이 계속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아침에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가 결국 매도한 모습을 보였어요. 개인만 샀고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외국인들은 아침에 매수했, 코스닥은 계속해서 매도, 종가에 가서 2시부터 다시 2시 반부터 매수했다가 다시 또 종가에 매도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조금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투자가 아침에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가 그죠? 또 매도로 전환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하면서 지수는 역시 올라가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분차트를 보면 역시 추세는 전환을 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장은 상당히 아쉽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아침에 반등했다가 내려왔고요. 그제도 반등했다가 내려왔고요. 지금 요즘 추세가 그렇게 반등했다 내려오는 모습을 반복해서 했고요. 이틀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반등했다 내려오고 3일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제 반등했다 내려오고 반등했다 내려오고 반등했다 내려오는 3일째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은 뭐 특별히 악재도 그렇다고 호재도 없지만 조금은 상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고요. 거기에 비해서 일봉을 보니까 역시 오늘 가지는 못해서 조금 1.41% 강보합으로 결국 마감되는 이런 모습에서 좀 아쉽습니다. 거래량도 워낙 적고요. 거래량이 좀 뭔가가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좀 폭발해서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너무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보면 아직 추세를 뒤따라서 대세 상승장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추세 하락하는 모습으로 해서 아직도 지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쉽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신용 규모는 지금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많이 써서 지금 20조 조금 늘었네요. 139, 20조 7천 이게 뭐예요? 25조까지 갔던 최고가 25조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20조, 한 5조가 줄었습니다. 20조 7천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서, 반대 매매로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상당히 반대 매매로 미수 신용으로 상당히 많이 200억씩 깨졌으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쉬운 문제가 됐고요. 자, 이 가장 큰 장은 이때 시장이 올라갈 때 결국 그죠? 올라갈 때 외인들이 끌어주고 기관이 끌어주고 그죠? 시장이 폭락하니 왜또 외인들이 끌어주고 그러는데 이 장만 외인이 상승장을 이끌어줬다가 아니라 개인이 끌어줬죠. 일단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유리했었죠.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동학개미가 끌어서 장을 올려줬더니 지금은 공매도로 활성화해서 5월 달부터 공매도해서 결국 지수를 갖다 다 끌어내린 상황이 왔습니다. 참 공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는 더 올랐겠죠. 공매도가 없어서 이것이 개인 동학개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 신용과 그죠?
신용 플러스 미수, 이것이 개미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공매도로 인해서 5월 3일 날 이후에 지수는 결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라간 것을 공매도 쳐서 전부 못 올라가게 막는 것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보시면 공매 추이를 보면 지금 뭐 여기서부터 상당히 많았죠. 1월 18일부터 공매도 18일 19일인가요? 19일부터 공매도가 장난 아니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19일이죠. 한번 같이 차트를 볼까요? 19일이 어딘가요? 여긴가요? 네, 19일 여기서부터 공매도를 상당히 쳐서 또 악재까지 나오면서 두 번의 악재에 걸쳐서 나오면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 공매도에 보면 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대로 19일부터 공매도를 쳐서 상당한 액수가 공매도를 쳤습니다. 최고 액수로 공매도 친 날은 이날이었습니다. 20포인트 12월 29일 날 차트를 보면 12월 20 뭐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공매추가 최고 액수가 이때가 에코프로비엠이 12월 29일 300억을 공매도를 쳤죠. 이때가 12월 21년 12월 29일입니다. 12월 29일 이날인가요? 자, 이날 공매도 치 가장 크게 공매도 친 날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공매도 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공매도가 우리 시장에 결국 도움을 준 거기보다는 결국 시장을 많이 개인 투자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투자를 수익을 손실을 많이 준 거. 이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HMN도 똑같습니다. HMN도 여기서부터 공매도 치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이건 아주 뭐 굉장히 큰 거고요. 한번 같이 보면 공매 추이가 최근에 다시 또 늘었었죠. 지금 여기서부터 또 늘었었고요. 그죠? 요즘에 와서 지금 주춤하면서 반등을 해주는데요. 과거에 공매도로 상당히 이 종목도 많이 쳤고요. 자, 이러면서 주가를 상승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 원인은 결국, 예, 공매도의 원인이 너무 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에서 또 금감원에서는 공매도를 뭐, 기관이나 외국인을 위해서 공매도를 더 확대시킨다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제한을 좀 개인들이 6개월을 주지만 그죠? 그 대차 기간을 6개월을 주죠. 아, 3개월을 줍니다. 90일로 늘려서 3개월입니다.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제는 1년하고 다시 연장 또 하고 6개월하고 연장하고 6개월하고 연장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6개월만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개월 줄여주면 이렇게 심하게 공매도는 안 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그죠? 공매도가 좀 완화되면서 주가도 좀 반등을 해주는 이런 지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너무 공매도를 마음 놓고 하다 보니까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힘들게 만들고 공매도로 인해서 자기네는 마음대로 또 연장하니까 무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지수를 종목을 사놓고 실컷 사놓고 공매도를 해서 돈을 또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죠. 예, 상승시켜서 돈 벌고 공매도를 해서 또 돈 벌고 그러면 개인들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예, 투자로서는 개인들은 굉장히 힘들 거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죠 정책을 만들고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 아직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또 하나가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그 이제 한국조선의 양은 뭐 지주사 중간 지주사니까 그렇죠. 중간 지주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금 시초가를 이제 떨어지고 나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그 증권지주사니까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예, 삼호중공업이 있고요. 요건 이제 아직 상장을 안 했습니다. 세 번째가 현대미포조선이 있죠.
자, 대우조선의 양은 합병을 나오려다 못했으니까.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이, 자, 그럼 이번에, 한국조선의 양이 이 통상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에 판결 난 게 7천억이었나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3천억. 그 다음에 한국조선의 양이 역시 3천억.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배당이 1천억. 그래서 이번에 현대미포조선은 통상 임금 소송 관련 충당금이 1000억이었기 때문에 1000억. 1000억이 현대미포조선이 충당하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 증가분 반영해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자, 매출은 어떻게 됐냐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8,605억, 그래서 38.9%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도 커져야 되는데, 이건 매출입니다. 매출이고요. 그럼 영업이익도 커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상임금소송 충당금 1000억, 거기다가 이제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면서 이번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70억이 4분기 됐습니다. 물론 이제 선반영으로 경상이익은 당연히 흑자로 전환될 거. 영업이익은 없지만 이제 그러면 강제 가격 변동이죠. 강제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변화는 별로 없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남으로써 PC 탱커선 중심에서 LPG,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수주가 더 들어오면서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럼 일회성의 이제 통상임금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이 올해 마무리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그죠, 금년이죠 이제는. 금년, 작년 실적이니까 4분기. 그럼 금년부터는 아마 턴 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는 그 상황을 보고요. 그죠? 현대미포조선이 꾸준히 매수하는 상황이 지금 기관은 72만 주를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지금 10%를 보유하고 있고요. 뭐 여기는 뭐 공매도는 그렇게 심하게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매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공매도를 다시 늘은 건 사실이에요. 대차 현황을 일단 한번 상세를 보겠습니다. 대차 일별을 보면 지금 대차 잔고가 1200만 주가 들고 있죠. 네, 지금 대차 잔고가 1200만 주가 들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1500만 주 정도 있다가 작년 11월 달만 해도 1200만 주로 많이 줄었고 계속해서 상환하는 것이 대차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면 금년에는 뭔가가, 그 다음에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역시 여러분이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도 역시 상승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역시 욕심 안 내고, 그죠? 포트를 담아서 가면 좋은 호재도 나오면서 여럿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질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철강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철강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중국 가격이 보면 현물 가격이 그렇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1년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보시면 작년 9월 달만큼은 안 올라갔지만 그렇죠? 철광석 가격이 좀 지금 이제 1월, 2월 이제 2월 7일 현재 조금은 올랐죠. 그래서 아마 철광석 가격도 전만큼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철은 올라가겠고요. 일단 원석, 철광석 원석은 중국에서 호주 항구 원료탄, 이건 원료탄이고요.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1년치를 보면 작년 가장 올랐을 때보다는 혹시 반토막 정도 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담이 전보다는 덜해서 아마 실적 개선되는 데에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철광석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폭락을 했다가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철광석 가격이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감으로써 일단 뭐 대한제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고 있고요. 아직 동국제강은 아직 추세 전환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배에 들어가는 후판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선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아직은 얘네들은 실적 개선하려면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대우조선 해양 그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아직은 실적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은 그래서 좀 더 다른 조선주하고는 달라서 현대미포조선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추세도 역시 이제 전환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저점은 일단 뭐 높여가면서 가고 있으니까 박스권에서 그죠? 상당히 좋아 보인다. 추세 전환 직전까지 가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수해서 가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적당한 비중을 지켜가면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멋있게 나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은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이 투자해서 만전을 기한다면 좋은 종목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좋은 투자를 가서 중장기 투자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새롭게 이제 그 시장이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하고 나면 새롭게 종목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실적이 개선이 돼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파가 아니겠나 그것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데요. 곧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얘기해 드리고 하고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요. 어떻게 들고 갈지 잘 판단해서 매수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은 또 해운주도 운임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애천면도 조금 반등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애천면도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반등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요.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 저점을 깨지 않고 간다면 보유 전략으로 가서 수익을 좀 내는 식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또 내일은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그 다음에 목요일날 무료방송에 여러분을 같이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